도와주세요. 이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죠. 그쵸. 아무래도 서울에 있다 보면 많이 보이긴 하는데 신경을 잘 많이 안 썼던 것 같아요.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좀 보면 좀 많이 놀라지 않을까요? 속상하기도 하면서. 영상 하나를 네. 준비를 했는데 네.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. 아 네. 최대한 좀 깍진 느낌. 이거 제 남자친구인데? 볼 바르게 쓰면 맞죠? 아, 네. 약간 삐뚤어 해드릴게요. 혹시 목걸이 뺄 수 있나요? 네. 이거 몰래 카메라죠? 이거 왜... 어떡해. 도와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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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. 감정이입을 하면은 외롭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. 혼자가 된 느낌이라고. 네, 외롭다는 느낌을 제일 많이 받을 것 같아요. 그분들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거기까지 갔으니까 더 외롭지 않을까요? 제가 느끼는 것보다. 일단 안 겪어본 사람이, 저도 안 겪어본 입장으로 앉기만 해도 뭔가 그냥 일반인들은 포기하는 느낌? 뭐라고 해야 되지? 그냥 여기에 젖은 바닥에 앉는 행동을 하는 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뭔가 좀 여러 가지 놔요. 놓게 되는 것 같아요. 일상생활에서는 앉을 일이 절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밑바닥에 앉는 것만으로도 많이 내려놓는 느낌이 나요. 어떡하면 좋아. 네, 지금 혹시 무슨 감정이세요? 어떤 감정 같으세요? 다 내려놓는 게 저는 촬영이니까 그냥 다 포기하고 누워봤는데 알면서 눕는 것도 힘든데 그냥 여기에 그냥 사람이 이렇게 눕기까지가 많은 정신적인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. 과정이 필요하기보다는 과정을 거쳐야지 할 수 있는 행동들인 것 같아요. 이거 보니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진짜 평소에 내가 많이 무심하게 지나쳤구나라는 게 많이 느끼네요, 제 자신한테 진짜. 아, 이날 제가 지나가면서 되게 젊으신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되게 뭐지? 약간 조금 더 눈여겨보기는 했는데 근데 이게 오빠일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, 진짜. 뭐야? 약속 있다며. 뭐야 이거? 저희가 노숙자 남자친구 사랑하는 사람이 노숙자였을 때. 아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 진짜. 제가 저 정도까지 그냥 무심하게 지나친 줄 진짜 꿈에도 몰랐어요 진짜. 내가 만약에 진짜 이렇게 노숙자 되면 어떻게 할 거야? 내가 먹여 살려줄게. 뭘로?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여 살려줄게. 진짜로. 난 진짜 오늘 많이 느꼈어. 아니 진짜 너무 속상했어. 보면서 그동안 그냥 지나쳐서 죄송해요. 다 괜찮아질 거예요.